네, 봄 기운이 완연하게 밀려드는 요즘 목포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관과 식물관 등이 사실상 방치돼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윤 기자입니다. 지난 93년 개장한 유달산 난전시관입니다. 유리온실은 검은 차양에 둘러싸여 있는 데다 온실 속 난 작품도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지난 2000년 문을 연 특정 자생 식물원도 비슷한 실정. 특정 자생 식물이라고 부를 만한 식물이 없고 그나마 있는 식물도 관리 상태가 매우 부실합니다. 이쁘게 보려고 하는데 너무 다 관리를 안 돼갖고 다 죽어버렸어. 36년 전 국내 최초로 세워진 유달산 조각공원도 눈길을 끌만한 작품을 구비하지 못해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상 케이블카 개통에 앞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각공원에는 이름과 연륜에 걸맞는 작품 도입을 추진하고 특정 자생 식물원과 난전시관은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난전시관에는 국비로 목재체험관을 새롭게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난전시관은 특정 자생 식물원하고 통합 운영하고 그 자리에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목재문화체험관을 설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추진 중인데요. 목포시의 상징인 유달산. 이 같은 단기적인 처방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